동아사와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등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에서도 일제히 하안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석 달간의 여름 한걸음을 마친 수좌 스님들은 걸망을 다시 짊어지고 깨달음을 향한 또 다른 수행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에서 불기 2567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총림 방장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은 석 달간의 참선 수행을 마친 수자 스님들을 격려하고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팔공 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는 해제 법문을 통해 해제 후에도 수행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설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세계 평화를 성취하고 불국 정토를 이루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물체는 다 우리가 처자, 근속, 어버이, 형제가 안된 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 연화의 일환인데 그 법을 성취하면은 세계 평화를 성취하고 또 불법을 다 실행하는 그런 불국 정토를 이룩한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는 오염부득, 도활부단, 즉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음이요, 칼로 베어도 끊지 못함이로다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어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으면 성공했다 하는데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도 그 자리에 가면 또 좋고 나쁜 게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시리 장단에서 벗어난 본래 마음바탕, 본래 마음바탕을 깨달아 주인공의 삶을 살때 우리가 이제 허공에 손 내젓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는 중도는 불변과 수연 등의 모든 분별을 통일해 간극을 없애주고 모든 것을 서로 융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문을 나서는 수행 납자들에게 해제 이후에도 부단히 수행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한거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청풍 납자 대중들도 이 보통교를 건너 동서남북 어디든지 인연 따라 걸림없이 만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9 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각황전에서 선등선원장 본혜 스님과 주지 덕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거 해제법회를 열었습니다. 덕문 스님은 어디에 가든 자기 위치에서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수행을 독려했고 구례군에 공양미 2,000kg을 전달하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도 대웅전에서 수자 일수 스님과 주지 무공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산문을 걸어 잠근 채 오직 참선 수행에 전념했던 수자 스님들은 산문 밖 세간에서 더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많은 길에 올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